흑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주세요. 하이, 복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254-67 예, 청호빌딩입니다. 지금 이 물건은 사건번호 2020타경 3238 네, 매각기일은 21년 4월 28일 수요일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물건은 근린주택,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16평, 건물 면적은 427평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외는 37평이 있고요. 자, 이 물건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 그러면 처인구청 근처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주위에는 이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이제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의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서 제반 교통 상황은 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 근처에 8m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네, 진출입을 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하가 있어요. 83평이 지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층은 67평, 2층은 71평, 3층은 71평, 4층은 62평, 5층은 62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 외로는 옥탑에 소나무, 나무들을 좀 심어 놓았는데 1층에 음식점 객실이 따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또 2층에는 베란다가, 그 다음에 3층에 베란다가 한 3평 정도, 또 그 다음에 옥탑에는 이제 기계실과 계단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외로 들어가 있는데 경매 가격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원래는 독소실로 이렇게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4층이랑 5층은 그 단독주택으로 다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연누명 주택은 8개 호가 이제 개조해서 이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자, 요 물건을 한번 이제 가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가보지 않은 이상은 뭐 알 수가 없죠. 자, 이 물건에 지금 세입자들을 제가 좀 본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상가가 위치가 좋은 곳에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보증금만 해도 지금 11억 5천이 보증금이고 월세로 470만 원이 지금 예, 들어오고 있어요. 현장 지금 이제 확인된 바로는 그렇고요. 자, 등기부상에는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어서 세입자들도 다 선순위 세입자는 없고 다 후순위예요. 예. 자, 근데 이 물건의 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자, 이 물건이 2014년도에 경매로 한번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경매로 그때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때 낙찰이 됐던 가격이 18억 1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었어요. 지금은 감정가가 27억이거든요. 2014년도에는 감정가가 25억 정도 됐었고요. 예, 낙찰가는 예, 18억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15명이나 그때 경쟁이 엄청 치열했었네요. 뭐 다른 거는 다 깔끔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 상가나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다시 재계약을 하실 수도 있으면 재계약. 보증금을 좀 못 받고 나가시는 세입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명도에는 좀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혼자 하시기 벅차다 그러면 복마마에게 네, 좀 요청하시겠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물건 한번 잘 현장 다녀와 보시고요. 예, 물건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예, 다녀와 보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